안녕하세요. 베란다 놀이터예요. 먼저 이 아이들이 제게 와가지고 처음으로 물러가지고 입장이 무너진 아이들이에요. 근데 혹시나 하고 그냥 이렇게 흙에다 이렇게 놔뒀거든요. 그때 이 아이들 이렇게 신기하게 다 나왔네요.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떠있고 그래서 오늘 이 아이들을 심어주려고 합니다. 흙은 제가 미리 담아놨습니다. 이런 게 하는 게 너무 재밌답니다. 재밌어요. 흙도 대충 다 담아놨어요. 이런 거 하는 것도 시간 걸리더라고요. 고수님들은 척척척 잘하시던데 아직까지는 저는 좀 서투네요. 화분을 맞춰서 제가 한 것 같은데 한 아이가 또 남았네요.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심는답니다. 이 아이들 분갈이 하고요. 이렇게 비닐 포트에다 심어서 이렇게 놔뒀어요. 근데 이 비닐 포트가 이렇게 물컹물컹 하잖아요. 근데 제가 이거를 혹시 또 뭐 다른 데다 옮기고 그럴 때 좀 불안하더라고요. 물컹물컹해서. 그래서 이런 판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기를 거랍니다. 근데 이거 보세요. 아까는 분갈이 할 때 잘 몰랐거든요. 여기 요 아이는 외두예요. 요 아이도 외두고. 근데 요거는 지금 쌍두로 나왔어요. 여기 요 아이도 쌍두예요. 보세요. 요 아이도 쌍두. 나는 한 아이만 쌍두인 줄 알고 아까 신기하게 보고 분갈이를 그냥 했는데 다 심어놓고 지금 요렇게 가만히 보니까 새 아이가 쌍두로 나왔어요. 새 아이는 외두로 나오고. 아유, 오리온이 얘가 잘못돼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이렇게 또 자구를 번식해주니까는 좋네요. 여기 구슬알기 얘도 지금 싹이 이렇게 나왔어요. 얘도 비닐포트에다가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요 아이 좀 보세요. 제가 신기한 아이를 봤어요. 저는 이 아이는 이렇게 잎사귀에서 이렇게 싹이 났더라고요. 이렇게 잎사귀에서 나온 애기 맞죠? 이렇게 싹이 났어요. 너무 신기해요. 얘는 또 번식을 이렇게 하나 봐요. 너무 신기하답니다. 다육이 세 개는 너무 신기해요. 진짜 가면 갈수록 신기해요. 이렇게 나왔어요. 네,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